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마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 1월 23일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이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AAX를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바로 기술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이제 DX 익스체인지랑 비슷한 방식이겠죠. DX 익스체인지는 나스닥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래소이고, 이 AAX 거래소 같은 경우는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DX 익스체인지처럼 주식을 토큰화해서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들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증권 거래소들도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 이제 오늘 네덜란드의 은행 중에 하나인 ING 은행이 블록체인 다국적 기업인 R3와 파트너십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지갑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행의 이름은 ABN AMRO라는 그런 은행입니다. 제가 어제 메인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은행권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도 이렇게 지켜봤죠. 결국은 국가라든지 은행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은행과 빨리, 그리고 정부들과 빨리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제 투자를 위한 나은 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임경희님께서 제보를 해준 그런 소식입니다. 2017년 불장 때 대한민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빗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그 액수는 약 20억 달러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연합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8년 7월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예, 이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사실이긴 한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빗선보다도 더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데서 한번 깜짝 놀랐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갈망하며 한국의 암호화폐 여정에 기꺼이 참여해 왔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열정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의 국영은행들은 대체화폐의 익명성을 경계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해왔던 것처럼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짝 바뀌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충격받은 것, 바로 신한은행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비트코인 지갑 테스트하고 은행에서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다룬다고 해서 해외에서는 난리죠. 이것이 대박이다, 앞서 나간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에 신한은행은 전 세계 어떤 그 은행보다 더 빨리 그 비트코인 금고 플랫폼을 시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맡아주고 금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출 수수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어림도 없죠. 완전히 무산된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감탄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다시 한번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저력이 뒤에서 또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기의 난을 이끈 이 떡락충들의 영웅이시죠.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벤져스에 이제 나오는 영웅들보다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그리고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미흡,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장관 살생부 1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현직 장관 중에서는 사실상 혼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분도 웃고 계시는데 주먹 꽉 쥐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그때만 물렸을 수도 있는데 주먹을 한대 때리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정수석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이 자식아. 예, 뭐 농담이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자, 아무튼 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투기를 한다 해서 이걸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폭탄을 던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손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열받는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보물선 사기 혐의 신일그룹이 이름을 바꾸고 또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사기 종목은 암호화폐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SL그룹이라고 하고요. 진짜 이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은 이제 사형이 적합하지 않나. 혹은 북한 같은 데로 이렇게 딱 뭐에 싸가지고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못 건너오게.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인종들한테 먹이로 준다던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심하시고 주위에서 누가 SL그룹 이야기하시면은 하지 말라고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대회가 있었죠. 바이낸스에서 주최한 해커톤 기술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보안업체 산하 KYT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선이 아니고 본선에서 전 세계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팀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조금만 더 장려를 해주고 이제 좀 도와줬으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정 정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특정 정권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다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선거 직전에만 이렇게 서민을 위하는 척하고 이제 일단 당선되면은 얼굴이 싹 바뀌는 사람들. 만약에 정치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위한다면은 저 지역 감정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건 어림도 없죠. 지금 계속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또 다른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지금 조각나게 생겼습니다. 조각날 나라는 중국이 조각조각 놔버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이런 분열들, 제발 좀 이런 것들 먼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조합 GBCC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 중에 63%, 경영진 중에 63%는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30%는 그저 그런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은 7%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저의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한승현님께서 제보해주신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특히 이제 바이낸스에서 파운드랑 유로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이제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마찬가지로 오래된 그 시스템이죠. 스위프트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번에 그 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코인베이스 사용자들 중에 장외거래 대상자들, 하이볼륨을 낼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입금이 안 되는 그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위프트의 와이어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이제 돈을 입금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용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장외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22일 은행 부문의 블록체인 구현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 은행에서는 고객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사인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들은 또 블록체인 구현에 관한 청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인도나 중국이나 참, 진짜. 자, 다음은 크립토피아에서 해킹당한 그런 코인들에 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해킹을 가장 많이 당했고, 저는 평소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코인들이 해킹을 당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왜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핫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 항상 조심하시고 하드웨어 지갑에 여러분들의 코인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의 마르베야시에서는 지역 암호화폐를 또 새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마벨라 코인. 이제 거의 동네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의 목표는 국내 무역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술 보급화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다음은 존 메가피. 우리들의 메가피 삼촌인데, 삼촌이 이야기하시기를 2020년 대선 캠페인이 현재 망명 중이라고 했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서 영상들을 업로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다노 재단, 그 찰스가 이끄는 칼다노 재단이 스위스 리밋 크립토밸리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자,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이 2주에서 3주 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이야기들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자니 지안딘스가 새로운 수요가 없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암호화폐 자산에 흥미가 없으며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3,000달러 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지속적인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비트코인의 모든 반등은 매도 기회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고래들, 세력들은 암호화폐를 매집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당분간 팔 생각이 없다. 지금 그들은 감정적으로 개미들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찰리 슈렘, 이제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암호화폐 하락장이 이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심한 하락장이다. 다만 2019년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살아날 것이다. 난 여전히 모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나의 미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꽤 유명한 분석가죠. 마티 그린스펀이 이번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867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50%에 가까운 응답자가 비트코인 하락 원인은 시장 조작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는 트레이딩 봇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는 이제 고래들,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과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하락장을 견디셨다면은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들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상승회를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이자 버티는 기간이지 손절 기간은 훨씬 더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바닥이 어디냐 아무도 모르죠. 보통 이제 2500불에서 3150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손절을 이렇게 손해를 이렇게 꾹 참아 오셨다면은 이제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견뎌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겠죠. 자, 알리바바의 회장 요슬램프의 지니 마윈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규제는 충분한 발전 여지를 남겨두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디지털화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성급한 규제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에게 신발을 맞춰서 평생 신게 하려는 꼴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아무튼 규제는 나오되 좀 이렇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알리바바 회장의 요슬램프 지니, 이제 우리의 지니 회장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에서 이번에 이제 과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제대로 된 발전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 고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금융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전통 은행들은 암호화폐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훌륭한 교환 매체가 아니고 가치를 저장하지 못할 뿐더러 느리다라고 이렇게 한참 세대에 뒤처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해서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증명 등이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은행 자체 내에서 이제 시스템을 통째로 드러내고 바꾸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 과연 암호화폐를 쓰게 될지 못 쓰게 될지. 자,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미래의 글로벌 통화가 될 수가 있다. 자, 동네 아저씨도 아닌 나스닥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스닥의 CEO 이름은 아데나 프리드만입니다. 2019년은 이제 혁신의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천재성과 창조성이 엄청난 시연이며 실용적 유용성을 찾으면 여전히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말을 더 하셨는데 암호화폐를 역시 인터넷의 발견과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그웨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으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무식하고 원초적이지만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정교한 글로벌 투자자를 비롯해서 투자자들이 디지털 화폐를 쏟아부은
디지털 화폐에 쏟아부은 엄청난 액수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일단 암호화폐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성능적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코인이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가장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에서 가진 상징성도 무시를 못하겠죠.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돈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세력이 거꾸로 가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세력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곧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할 거라고 그러죠. 이제 올해 출시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제 미래의 가치를 대변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나스닥의 CEO 외에 이제 야후의 공동 창립자 역시 암호화폐가 이제 정말 잘될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리고 트레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야후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의 진작에, 작년에 진작에 암호화폐란이 추가가 되었고,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된지 올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물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항상 상반된 의견은 있기 마련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재료를 전해드리고, 이제 요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짜파게티를 끓이시든, 추어탕을 끓이시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웨이브 코인 그리고 웨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전송을 하시다 보면은 혹시 잘못된 주소로 전송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수량을 전송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을 웨이브 코인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원천 봉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인보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들의 목표는 그런 실수들을 이제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가 이번에 최근에 파라코즘이라는 이제 꽤큰 VR 게이밍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선 아이오타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트랜잭션에 한계가 없다. 무제한 트랜잭션을 할 수가 있고, 탈중화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퀀텀 프루프, ADA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된다, 방어가 된다. 그 다음에 윈윈 시츄에이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오타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스에 관한 소식인데, 이오스는 안 그래도 속도가 빠른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트랜잭션 스피드가 35%가량 여기서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들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똥줄 타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짤을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짤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머리를 한 사람이 이제 신문에 대박으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Mainstream Investors Meet Bitcoin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세히 보니까 뭐 ETF에 관해서 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대문짝만한 신문에 계속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딜이라는 또 코인 회사가 이제 동네 축구도 아닌 프리미어리그에 이렇게 광고를 당당하게 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굉장히 큰 광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개구리 닮은 친구, 개구리인지 이제 거북인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비트코인 목걸이를 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런 광고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9년에 구글에 투자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999년에 구글에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양반은 구글이 이렇게까지 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정말로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헛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JFK 공항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겼죠? 예, 다른 ATM 기계들과 나란히 가고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서 이제 훈장이라도 하나 내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영상에서 많은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렇게 알찬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광고를 클릭하시는 것도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